안녕하세요. 행복한 꽃 현아다육입니다. 제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여러분, 설 명절 잘 보내고 계시나요? 연휴 잘 보내고 계시는지요?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정말 우리의 명절 구정, 우리 찐 오리지널 설날이죠. 가족들과 함께 행복한 시간 나누고 계시나요? 보내고 계시나요? 저는 이런 날, 이렇게 좋은 날, 저는 예쁜 다육들 또 여러분들께 소개하고자 이렇게 왔습니다. 여기는 어디냐면요. 시흥에 있는 방울이 다육이에요. 여기도 다육 군생들이 굉장히 예쁘고 착하잖아요. 오늘도 좀 할인된 아이들도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멋진 군민이들 군생 착한 다육의 아이들을 소개를 빨리빨리 진행을 해서 여러분 선택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아이부터 보겠습니다. 이건 핑크 루비예요. 색깔이 이렇게 예쁘게 올라온 핑크 루비인데요. 이거 보세요. 세상에나, 세상에나. 빛감이 이렇게 예쁘게 올라왔습니다. 핑크 루비, 이렇게 묵은둥이, 이렇게 만들기까지 정말 많은 시간이 필요하죠. 오늘은 이렇게 멋진 군생의 핑크 루비를 착한 가격에 드립니다. 어떤 가격? 12,000원에 드리겠습니다. 이 아이가 엄청 물이 예쁘게 올라왔는데, 이렇게 큰 10cm 넘는 풀분에 심겨져 있어요. 이거 핑크 루비 12,000원에 여러분 데려가세요. 정말 예쁜 우리 초보자분들, 또 특히 군생들을 좋아하시는 분들께서는 요거 강추합니다. 초보자분들 집중하시고요. 그다음에 블루 엘프가 이렇게 가격대별로 사이즈별로 나눠져 있습니다. 블루 엘프 작은 아이는요, 이렇게 묵은둥이 목대가 이렇게 굵습니다. 요거 얼마냐면 요거 5,000원에 드려요. 와, 5,000원 가격 좋죠? 착하죠? 부담스럽지 않는 가격이고요. 이렇게 작은 포트에 담겨 있는 아이는 5,000원에 드리고요. 이렇게 조금 더큰 중품입니다. 이런 거는 15,000원에 드리겠습니다. 15,000원에 중품 아이, 여기 뒤로 다 똑같은 아이들인데, 목대가 이렇게 굵어요. 묵은둥이들 보랏빛으로 이렇게 입장 끝에 물듬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데, 중품 아이는 15,000원에 여러분 선점하세요. 선택하시고요. 맵이나 오늘 세일해드립니다. 맵이나 요거 12,000원에 판매되는 거 오늘은 10,000원에 특별 할인으로 해서 사장님께서 2,000원 내렸다고 하십니다. 요거 12,000원 맵이나 군생 묵은둥이에요. 이렇게 빛감 올라온 거 보이시죠? 얼굴이 너무 많습니다. 엄청 좋아요. 저희 키핑에 있는 다육들도 물듬이 제대로 올라와서 지금 잘 크고 있거든요. 이것도 아주 잘 크는 군민다육입니다. 군생, 맵이나 10cm, 15cm 정도 되는 풀분에 이렇게 심겨져 있고요. 대품이 있어요. 대품이 이렇게 큰데요. 요거 35,000원에 여러분 데려가세요. 묵은둥입니다. 위에 이렇게 색깔 보여드릴까요? 이런 색이에요. 이런 색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대품이고요. 여기 보세요. 요거는 35,000원에 아주 풍성한 아이를 데리고 가셔서 키워보세요. 요거 35,000원 그리고 10,000원에 이렇게 선택하실 수 있어요. 맵이나고요. 와, 그리고 벨벳 있습니다. 화려한 벨벳, 솜털이 뽀송뽀송하게 나는 머리카락에 머리카락이 안에 떨어져 있어서 왜안 떨어지지? 요거 작은 포트, 이거 금황성이에요. 금황성. 지난번에 제가 가지고 와서 분갈이를 했잖아요. 요거 작은 포트에 들어있는 요 군생 목대가 이렇게 검은 거는 원래 금황성은 원래 그렇습니다. 꽃이 정말 예쁜 금황성이에요. 색깔이 정말 밝은 빨강으로 너무너무 예쁘게 들어져 있는데, 요거 얼마냐면 작은 거는 5,000원에 드려요. 오, 이쁘죠? 목대 긴 화분에 심어주면 정말 예쁠 것 같습니다. 금황성 5,000원이고 조금 큰 사이즈가 좀 많이 크네요. 조금 큰게 아니라 이렇게 큰 아이는 18,000원에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묵은둥이인데 지금 색깔은 입장 색이 조금 덜 올라왔는데 정말 이렇게 생겼어요. 솜털 보이시나요? 뽀송뽀송한 솜털 너무 이쁘죠? 사이즈도 너무 좋은 아이. 이거는 18,000원에 금황성 선택하실 수 있으시고요. 정말 예쁘죠? 화려합니다. 화려해요. 그다음에 마커스가 있네요. 마커스가 묵은둥이 군생입니다. 이렇게 있어요. 색깔 이쁘죠? 이것도 묵은둥이 목대 보시면 아시겠죠? 마커스 요거는 한몸 아닐 수도 있어요. 또는 분리될 수도 있습니다. 묵은둥이고요. 요거 12,000원에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뒤에 보면 프레르블랑 있어요. 묵은둥이 완전 대품입니다. 왕대품. 요거는 75,000원에 선택하세요. 프레브블랑 75,000원에 사이즈 아주 좋습니다. 묵은둥이고요. 에그린원 홍룡이라고도 하죠. 이것도 묵은둥이에요. 얼굴 빛감 보세요. 다 목질화가 다돼 있습니다. 나무 됐죠? 통통하고 아주 짧으면서 색깔이 이렇게 제대로 나왔는데 완전 왕대품입니다. 이거 75,000원에 드리겠습니다. 75,000원. 이거보다 좀 작은 거 있어요. 홍룡 에그린원입니다. 묵은둥이 핑크빛으로 이렇게 올라왔어요. 여기 목질된 거 보이시죠? 요런 아이고 이거 두개 있는데 요거는 25,000원에 이 아이 데려가실 수 있습니다. 묵은둥이입니다. 그리고 요 앞에 실루엣이 있는데요.
사이즈가 큽니다. 이것도 13-14cm 정도 돼 보이거든요. 요런 얼굴이에요. 실루엣. 요거는 만 원에 똑같이 드리겠습니다. 여기는 군생 딱 하나 있는데요. 요렇게 다 똑같은 가격에 만 원에 드리고요. 에그리논 설명 안 드렸네요. 여기 만 원에 판매되는 아이도 있었네요. 제가 못 봤어요. 요거는 한 10cm 정도 되는 풀분인데요. 이렇게 군생이에요. 만 원에 여기 풍성한 아이 군생 요거 데려가세요. 데려가셔서 키우세요. 자구들 엄청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에그린원 여기 보시면 이 아이도 자구가 이렇게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요거 에그린원 대중 소로 나눠져 있습니다. 대 75,000원, 중 25,000원, 소 얼마? 만원에 이렇게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조이가 있어요. 조이 묵은둥이 색깔이 너무 예쁘네요. 정말 예쁘게 올라온 군생이죠. 군생 조이 13,000원에 드릴게요. 13,000원에 요거 조이 핑크빛으로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보세요. 빛감 정말 예쁘게 올라왔죠? 요거 13,000원에 선택하시면 되시고요. 그 다음에 나나우 꾸미니 완전 얼굴이 너무너무 많게 이렇게 수영이 멋지게 있는 요 목대 살짝 보이는데 이렇게 굵어요. 목질화가 다 됐습니다. 요거는 23,000원에 나나우 꾸미니 여러분 선택하세요. 얼굴이 굉장히 많은 아이 나나우 꾸미니 23,000원에 가능합니다. 그리고 뒤에 보면 레드법사가 이렇게 있어요. 완전 나무예요. 나무에서 꽃이 피듯 이렇게 돼 있어요. 보세요. 이렇게 생겼죠? 나무입니다. 나무에서 이렇게 입장이 빨간 라인을 그려주면서 이렇게 크고 있습니다. 레드법사 에오늄 속 아이인데요. 정말 건강하고 튼실하네요. 튼실한 아이 가격도 너무 좋죠? 27,000원입니다. 이렇게 생긴 아이 27,000원. 와 대박입니다. 완전 이뻐요. 너무 이쁘죠? 이것도 그 긴 롱 화분에 심어놓으면 정말 예쁠 것 같습니다. 레드법사 27,000원에 선택하시고요. 그리고요 옆에 싹 왔습니다. 캐나리언입니다. 이것도 가격 내렸어요. 이것도 12,000원에 판매되는 거 지금 오늘 내렸거든요. 만 원에 군생입니다. 캐나리언 이것도 100분이 살짝 올라왔는데요. 이렇게 예쁘네요. 이렇게 예쁜 아이 얼마 만 원에 드리고요. 노블레드가 정말 빨갛게 물이 올라오잖아요. 이렇게 들어오거든요. 요거는 이제 사장님께서 키우시는 묵은둥이고요. 이런 아이들은 입장이 크죠. 아직 물이 덜 들어왔습니다. 완전 빨갛게 물이 들어주는 노블레드 여러분 작은 거 제가 묵둥이들은 소개를 몇 번 해서 그 색깔이 어떤 색으로 올라오는지 알거든요. 핑크빛으로 해서 굉장히 예쁜 색을 줍니다. 요거 중품이에요. 중품 군생이고요. 노블레드 23,000원에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노블레드 와 요거 색깔 정말 이쁘죠. 그 다음에 뒤에 보시면 스피카가 있어요. 스피카가 완전 대품인데 요거 지금 묵은둥입니다. 이거는 완전 색이 다 잘 나왔죠. 보라색으로 요것도 똑같은 가격에 드립니다. 여기는 사이즈가 조금 입장들이 크고요. 곡대가 좀 굵어 많이 굵은데 아직 색은 덜 나왔지만 요렇게 나올 거예요. 요런 색으로 나올 건데 가격이 얼마냐면 25,000원에 여러분 선택하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홍매화가 있습니다. 홍매화 와 색깔 너무 이쁘죠. 이것도 묵은둥이에요. 가격 너무 좋은데요. 요게 13,000원 밖에 안 하네요. 와 사이즈도 완전 좋은데 이렇게 크거든요. 13,000원 대박입니다. 가격 너무 좋습니다. 13,000원 홍매화 선택하시고요. 키도 크고요. 목질화가 다 됐고요. 군생들이에요. 한번 군생이에요. 홍매화 완전 좋아요. 강추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밑에 TP가 있어요. TP 보여드릴게요. TP 군생 묵은둥입니다. 이것도 12,000원에 여러분 선택하실 수 있어요. 목대 보세요. 목질화가 다 됐거든요. 군생 TP 군생 이렇게 풍성한 아이 예쁜 수영을 가진 아이들 얼마요? 12,000원에 드리겠습니다. 와 꽃대 물었습니다. 꽃대 푸베센스라는 아이예요. 꽃을 펴주려고 이렇게 꽃대를 올렸는데 요거는 만원에 드리겠습니다. 이건 꽃을 보려고 많이 키우시는데 요거 꽃대 다 물었습니다. 요거 원하셨다면 이런 품종을 찾으셨다면 요거 선택하세요. 만원에 푸베센스를 드리겠습니다. 요거 선택하시고요. 와 물이 정말 예쁘게 들었어요. 이거 뭐냐면 꽃돈담배예요. 꽃돛담배 완전 빨강인데요. 딱 외둔데 목질화가 다 됐죠. 이것도 묵은둥입니다. 묵은둥이고요. 얼굴 두 개 있는 아이도 있네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가격은 얼마? 11,000원. 얼굴 두 개는 11,000원이다. 얼굴 두 개는 11,000원이에요. 얼굴 두 개 아이는 11,000원이고 얼굴 하나 아이는 7,000원에 이런 아이는 7,000원에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묵둥이 꽃돛담배 색깔 보라색으로 해서 너무 이쁘죠. 이 아이도 딱 롱분에 딱 맞게 심어놓으면 정말 예쁠 것 같아요. 꽃처럼. 그러니까 우리 그 옥상이나 베란다 아니면은 그 어디 키핑장에다 다육이를 이렇게 놓고 키우시잖아요. 이렇게 이런 색깔 진한 이런 화려한 색깔 하나씩 있으면 전체 샷을 봤을 때 정말 예쁘거든요. 화려하고 단풍처럼 그렇게 보여지는데 이렇게 색깔 있는 다육도 데려다 놓으시고서 키워보시는 것도 굉장한
괜찮을 생각입니다. 괜찮은 생각입니다. 그렇게 해도 좋아요. 그래서 여기 이두는 11,000원에 데려가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뒤에 보면 아미산이 있어요. 어우, 자구가 엄청 많아요. 자구가 이렇게 많은데 지금 잎이 막 나오고 있죠. 아미산은 13,000원에 혹시 이런 품종도 찾으셨다면 이 기회에 이렇게 싼 가격에 데려가셔서 키워보세요. 아미산 13,000원에 드리고요. 완전 큰 왕대품 있어요. 와, 백복이에요. 와, 너무너무 커. 너무너무 크죠? 크고 좋아요. 요 아이는 이렇게 목대도 보여드릴까요? 이쪽으로 밑으로 보여드릴게요. 정말 큽니다. 요 돌을 개해놨는데 요게 다 한몸이에요. 이쪽까지 다 한몸이고 왕왕왕 특대품입니다. 가격 12만원에 큰 아이입니다. 완전 큰 아이. 이거 백복 여러분 선택해 주시고요. 원하셨다면. 그리고 여기 조금 작은 아이가 있는데 요거는 10만원에 드리겠습니다. 백복 완전 큰 대품이에요. 와, 멋있습니다. 완전 대박입니다. 가깝게 사시는, 인근에 사시는 분들께서는 주문 후 당일 배송이 돼요. 이렇게 큰 거는 10만원 이상 구매하시면 당일 배송이 됩니다. 요거 하나 선택하셔서 배송 부탁드리면 될 것 같아요. 가까이 사시면. 요거는 10만원 백봉 보세요. 이렇게 왕 특대품 100만원에 드리고요. 아, 100만원이란다. 10만원에 드리고요. 아우, 왜 그래. 10만원에 드리고요. 그 다음에 여기 밑으로 와서요. 살구미 인근 보여드릴게요. 여기, 아니, 라울금입니다. 라울금. 어우, 갑자기 당황했어요. 라울금인데, 금이 정말 잘 들어가 있죠. 이렇게 뽀얗게. 너무너무 예쁘게 라울금이 지금 입장에 금이 많이 들어가 있는데 잘 들어가 있어요. 멋있게. 아이고, 어떡하면 좋아. 하나 떨어졌다. 아이고. 12,000원에 드리겠습니다. 12,000원에 이렇게 멋진 수형에 금이 정말 예쁘게 잘 들어간 라울 금을 12,000원에 여러분 선택해 주시고요. 그 다음 제스타가 있어요. 뭐 얼굴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제스타 너무너무 얼굴이 많고 빽빽합니다. 목질아 이렇게 지금 돼가는 과정 같고요. 한몸 군생입니다. 요거 제스타 얼굴 많고 이렇게 예쁜 아이 묵은둥이에요. 요거 얼마? 17,000원에 데려가세요. 묵은둥이 제스타 이쁘죠? 이건 보라색으로 물이 들어주는 아이거든요. 제스타 17,000원에 데려가시고요. 여기 살구미 임금 여기 있네요. 라울하고 약간 비슷하게 생겨갖고 제가 착각했는데 제가 이렇게 옆에다 놓고 보게 해드릴까. 이렇게 달라요. 살구미 임금 뒤에는 라울금입니다. 살구미 임금은 좀 핑크빛이 많이 돌죠. 그래서 요것도 가격 지금 많이 내렸어요. 이건 10,000원에 드립니다. 한몸 군생입니다. 군생이에요. 보시면 라울 살구미 임금 군생이에요. 이렇게 예쁜 수형들로 너무너무 예쁜 아이죠. 이것도 롱분에 심어주면 될 것 같아요. 입장도 예쁘고요. 수형도 멋집니다. 이렇게 멋들어진 수형 롱분에 심으셔서 이것도 그 색감을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게 뭐냐면 시트리나인데 시크리나라고 써주셨네요. 이거는 시트리나입니다. 시트리나인데 이거 10,000원에 드리겠습니다. 10,000원 시트리나. 이거는 노랗게 물이 들어요. 아주 노랗게 물이 들어주거든요. 저희 옥상에도 제가 키우고 있는데 색감이 지금은 이렇게 파랗지만 조금만 햇볕에 달달 구우시면 달구시면 요거 이렇게 지금 노란빛 있죠? 이런 식으로 해서 노랗고 맑게 들어주면서 피멍도 살짝 올라옵니다. 시트리나 군세 요거 10,000원에 드리고요. 그 다음에 라즈베리 아이스가 있어요. 라즈베리 아이스 이렇게 동글동글하고 너무 귀엽죠? 왕대품입니다. 왕특대품 라즈베리 아이스 요거 특대품 있습니다. 요거 얼마? 8만원에 드리겠습니다. 8만원에 선택하세요. 정말 커요. 왕특대품이 얼굴 정말 많죠? 요거 8만원에 여러분 선택하실 수 있으시고요. 그 다음에 이 밑으로 내려올게요. 요거는 뭐냐면 보시면 이거 이름 어렵다. 뮤엘레리 이렇게 생겼어요. 미인종류처럼 얼굴이 땡글땡글하고 통통하네요. 그리고 백분도 살짝 올라와 있는데 지금 여기 작은 아이는 지금 물이 살짝 들어왔죠. 보랏빛으로 이렇게 올라오네요. 요거 품종 여기서 처음 보는 저도 품종 신품종인가요? 뭘까요? 꽃은 이렇게 종처럼 표현하나 봐요. 꽃대를 물었습니다. 요거 12,000원에 드리겠습니다. 뮤엘레리입니다. 이거 12,000원에 드리고요. 플로리디티 있습니다. 사이즈 아주 크죠? 중품입니다. 10cm가 훌쩍 넘는 그런 아이. 요런 거는 한 13-14cm 될 것 같아요. 플로리디티 물듬 이렇게 들어옵니다. 요거는 얼마? 10,000원에 드릴게요. 플로리디티 10,000원에 드리면서 그 옆에 이 아이는 빅토리아가 외두가 있어요. 빅토리아가 요런 물듬이에요. 묵둥인가요?
요 끝에 물든 피멍으로 살짝 올라오면서 손톱 끝도 핑크색으로 물을 들여주죠. 여기도 단단하고 짱짱하게 다져주면 정말 예쁜 아이거든요. 요것도 맑게 물이 들어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노랗게 끝에 묵으면 그렇게 돼요. 요거 가격 7,000원, 빅토리아 7,000원에 선택하세요. 너무 이쁘죠? 요거 10cm 넘어요. 사이즈가, 얼굴 사이즈가 10cm 넘고, 와, 이거는 뭐래, 당인인데요. 대박입니다. 완전 군생이에요. 얼굴이 정말 맛있습니다. 목대가 굵고요. 이렇게 미니 당이처럼 입장이 되게 자잘자잘하네요. 지금 빨갛게 물이 안 들어서 그런지 당인이 빨갛게 물이 들어주잖아요. 완전 온통 빨강이로 물이 들어주면서 백분을 올리거든요. 요거 얼굴 수도 정말 많아요. 군생입니다. 당인 군생, 목대가 굵은 아이, 한몸 군생인데 가격, 사이즈가 이거는 15cm 되는 풀분이에요. 15,000원에 드릴게요. 15,000원에 당인 군생. 얼굴이 정말 많은 이 아이, 빨강색으로 물이 들어준다고 생각해보세요. 정말 예쁠 것 같죠. 요거 당인 군생 15,000원에 드리고요. 요쪽 들어와서, 이거는 상그릴라가 아닐까 싶어요. 군생입니다. 사이즈도 아주 좋습니다. 상그릴라도 페리터처럼 물이 그렇게 들어주는데, 여기 보세요. 물 들어온 거 이렇게 들어와요. 맑게 들어오거든요. 노란색으로 들어오면서 끝에 그 빨갛게 또 점을 탁 찍어주죠. 정말 매력 있는 아이. 샹그릴라 얼마요? 12,000원입니다. 사이즈도 아주 좋은데 12,000원에 이렇게 포개놓은 거는 넘어질까봐, 여기 수영이 늘어지는 수영도 있고 위로 솟는 수영도 있어서 이렇게 늘어지는 수영은 무게가 밑으로 쏠려갖고 넘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받쳐놓은 거예요. 뭐 수영 이쁘다. 이거 되게 이뻐요. 이거 12,000원에 여러분 데려가세요. 12,000원에 샹그릴라 멋진 수영 중품인데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도 지금 이런 것도 밑으로 막 내려왔어요. 수영 보세요. 저 밑으로. 수영 이쁘죠? 이것도 긴 롱근에 심어주면 정말 예쁠 것 같은 샹그릴라 보시고요. 그다음 보랏빛으로 이렇게 물이 들어왔는데, 와, 이것도 이뻐요. 이거 얼마냐면 볼까요? 큐피트네. 큐피트 22,000원입니다. 큐빅 크러스트인 줄 알았더니 큐피트예요. 큐피트 화살. 큐빅 크러스트랑 큐피트랑 헷갈리더라고요. 저는 헷갈려서 잘못 얘기했는데 이거는 큐피트입니다. 큐피트 그런 군생은 처음 보는 것 같습니다. 군생, 큐피트 군생. 보라색으로 정말 물이 예쁘게 많이 들어왔죠. 요거 얼마요? 얼마라고 하셨죠? 제가 얼마라고 했죠? 22,000원에 22,000원에 이렇게 풍성한 군생 자국 엄청 많이 들어있습니다. 요거 22,000원에 선택하시고요. 그 다음에 온슬로우가 있어요. 온슬로우 군생입니다. 그래도 색깔이 이렇게 예쁘게 들어왔는데요. 요거 군생은요, 15,000원에 선택하실 수 있고요. 얼굴이 이렇게 많아요. 군생 15,000원에 선택하시고요. 여기 그 다음에 외두가 있는데, 외두 온슬로우는 6,000원에 드리겠습니다. 6,000원에 외두 온슬로우 6,000원에 드릴게요. 여기 이쁘죠? 노랗게 지금 물이 들어져 있는데, 요것도 그 아가는 아니에요. 물이 좀 들어왔습니다. 많이 색깔 지금 노랏빛으로 변하고 있는데요. 요거 사이즈도 좋아요. 10cm가 넘네요. 10cm가 넘고요. 요거 외두는 6,000원에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라밀라떼 철화예요. 라밀라떼 철화가 여기 보시면 목대 보여드릴게요. 색깔도 너무너무 예쁘게 잘 들어와 있어요. 수영도 정말 예쁘죠? 여기 쌩얼도 같이 함께 있는데, 쌩얼 있는 것도 있고 이쪽에 없는 것도 있어요. 수영은 요거 15,000원에 드리겠습니다. 색깔이 정말 예쁘게 철화인데 목대가 좀 이렇게 올라오면서 이렇게 들어져 있습니다. 요거 15,000원에 라밀라떼 철화입니다. 라밀라떼 철화 15,000원에 선택하실 수 있으시고요. 샤넬로즈가 이렇게 핑크빛으로 물이 엄청 잘 들어있네요. 들어있어요. 이거 사이즈, 이것도 10cm가 넘는 풀분이거든요. 요 정도 사이즈입니다. 요 정도 사이즈고 가격은 15,000원에 드리겠습니다. 15,000원에 샤넬로즈 15,000원에 여러분 선택하실 수 있으시고요. 레드 환타지아가 군생이 있는데 빛감이 여기 가운데 있는 아이가 제일 이쁘네요. 요렇게 빛감 올리는 거 보이시죠? 요렇게 빛감 다른 아이들 도 줄 거예요. 요거는 4두인데 얼굴이 좀 작고요. 나머지는 얼굴이 크면서 3두나 이렇게 돼 있어요. 요런 아이들도 빛감 이렇게 올려 줄 거예요. 여러분 안 빛감이 진하게 안 올라왔다고 해서 이대로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집에 데려가셔서 분갈이 하시고 키우시면 다 이렇게 빛감을 볼 수 있어요. 이런 빛감을. 요거 레드 환타지아 군생 15,000원에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킹 마이더스가 있어요. 킹 마이더스는 이런 군생 통통합니다. 아주 통통하고 빛감은 핑크빛으로 약간 올라왔어요. 지금은 군생입니다. 얼굴이 정말 많죠? 요거는 16,000원에 여러분 선택하실 수 있어요. 킹 마이더스 군생입니다. 16,000원에 여러분 선택하시고요. 그 다음에 레드 환타지아가
여기 외두가 있었네요. 저는 못 봤는데 외두가 있어요. 외두는 9,000원에 드리겠습니다. 외두는 9,000원. 아우, 사이즈가 엄청 커요. 제 손바닥보다 더 크거든요. 이렇게 환엽이고 물 좀 들어온 거 보세요. 이렇게 들어와요. 레드 환타지아. 뒤에 이렇게 빨간 줄로 이렇게 선명하게 그려져 있는 게 특징입니다. 레드 환타지아 외두는 얼마요? 9,000원에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그다음 멕시코 블루입니다. 멕시코 블루인데 이렇게 보랏빛으로 물이 들어져 있는데 정말 이 아이도 이쁘더라고요. 저도 제가 이 아이를 집에다 키우고 있어요. 사실 정말 오래된 아이가 있는데요. 요거는 지금 보라색이잖아요. 나중에는 이거보다 보라색이 없어지고 다른 색으로 올라오는데 그걸 무슨 색이라고 말해야 되나 모르겠네요. 갑자기 색깔이 좀 정말 그 우리가 보지 못한 그런 색감으로 올려줘요. 멕시코 그레이 가격도 좋으면서 이렇게 군색 길쭉한 수영의 군생입니다. 요것도 가격 저렴하던데 15,000원에 드리겠습니다. 요런 군생을 롱분에 심어주면 정말 예쁠 것 같죠. 요거 15,000원에 멕시코 블루입니다. 요거 선택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아리아라가 있어요. 아리아입니다. 요거는 10,000원인데 지금은 현재는 연녹색으로 이렇게 물이 들어져 있고요. 이것도 백분을 살짝 올려주는 그런 입장 색깔이고요. 겉에 보시면 이렇게 핑크빛으로 살짝 들어왔잖아요. 이런 빛입니다. 세멀과 철화가 같이 이것도 살고 있어요. 이렇게 풍성한 철화, 아리아 철화입니다. 이거 만 원에 여러분 선택하셔서 키우시고요. 그 다음에 아이린이 있습니다. 아이린이 이런 색으로 멕시코 자이언트처럼 비슷한 수영이나 빛감을 주는데 아이린이 훨씬 더 저기 입장 길더라고요. 맥자보다는 길고 빛감은 맥자는 멕시코 자녀한테는 좀 밝은 핑크로 물이 들어온다면 얘는 좀 보세요. 지금 이런 식으로 물이 들어오고 있죠. 손톱은 약간 길어요. 손톱 끝은 약간 길고요. 이렇게 왕대품인데 이렇게 얼굴들이 정말 많습니다. 오래된 묵둥이에요. 요거 아이린 왕대품 85,000원에 여러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앞에 보면 화이트 라인이 있어요. 좀 요거는 한 8cm 정도 되는 풀분인데 요거는 7,000원에 여러분 7,000원에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얼굴 입장 이렇게 생겼어요. 통통하고 요것도 그 끝에 라인을 이렇게 그려주죠. 색으로 이런 식으로 지금 크고 있어요. 수영 보세요. 이렇게 생겼거든요. 요거는 8cm 정도 되는 풀분에 들어가 있습니다. 얼마? 요거 7,000원에 드리고요. 와, 루돌프가 사이즈가 엄청 좋은데요. 이렇게 빛감, 이것도 뒤에 이렇게 선명하게 줄이 그어진 것처럼 이렇게 돼 있고요. 얘도 빨갛게 물이 들어져요. 여기 물 들어주는 거 있네요. 이런 식으로 물이 올라오거든요. 사이즈 정말 좋습니다. 군생도 하나 딱 있어요. 조그맣고 얼굴이 좀 작아요. 군생은. 그런데 얘도는 이렇게 큽니다. 완전 큽니다. 수영 너무 멋있죠. 요거 얼마? 8,000원에 드리겠습니다. 8,000원 가격 좋죠? 루돌프 이렇게 크고 사이즈도 좋고 예쁜 아이 요거 8,000원에 선택해 주시고요. 루페스트리 금이에요. 루페스트리 제 우상은 희성하고 좀 헷갈리더라고요. 루페스트리 금입니다. 이 아이는 흘러내리는 수영으로 해서 키우실 때 이런 아이들이 좀 물을 많이 좋아하더라고요. 희성이나 희성금, 루페스트리 금, 크라슐리 아이들을 그런 아이들처럼 물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요거는 이렇게 중간에 다 끊어가지고 다시 꽂아주시면 그 살아요. 그리고 자구도 잘 나오거든요. 요런 이렇게 핑크빛으로 지금 살짝 올라온 것도 보이시죠? 요런 수영입니다. 요거 7,000원에 드리겠습니다. 루페스트리 금 7,000원에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뭐냐면 리틀 잼인데 색깔이 정말 이쁘게 올라왔습니다. 보세요. 하얀 분에 요런 색을 또 심어놓으니까 또 정말 예쁘네요. 튀잖아요. 너무 이쁜데 이거 리틀 잼 묵둥이 색깔이 정말 예쁘게 올라온 아이 7,000원에 드리고요. 파이어필라가 이렇게 빨갛게 물이 올라온 아이가 있어요. 요거는 18,000원에 군생입니다. 빛감 너무 예쁘죠. 요거 군생 보세요. 이렇게 파이어필라입니다. 요거는 18,000원에 여러분 선택하실 수 있으시고요. 그 다음에 레드탑이 있어요. 레드탑. 와, 수영이 정말 특이하죠. 입장도 화이트 미니마하고 좀 닮았나요? 입장이 굉장히 특이한데 더 특이한 건 수영이 특이해요. 이렇게 옆으로 쭉 뻗어나온 목대와 그 밑에 자라나온 자구들 그리고 이쪽에도 있고 예술적이죠. 너무 이쁘네요. 빛감도 정말 예쁘게 이렇게 올라왔는데 와, 이 아이는 저 빠글빠글하고 위에 길쭉하게 목대가 삐져나와가지고 이렇게 예술적으로 진짜 행위 외술 그런 것처럼 그 누가 만들어 놓은 것도 아닌데 걔 스스로 이렇게 컸나 봐요. 정말 신기합니다. 요거 레드탑 25,000원에 여러분 선택하실 수 있어요. 레드탑 25,000원에 여러분 선택해 주시고요.
독일 샴페인이 사이즈가 이렇게 좋네요. 10,000원에 드리는데 와 사이즈 정말 좋습니다. 이것도 13cm 정도 돼 보이는데 아 예 가운데로 지금 젤리 형태로 젤리로 굳어지려고 이렇게 이 아이는 봉황처럼 안으로 쏙 모아졌는데 이쁘네요. 이렇게 사이즈도 아주 좋은 독일 샴페인 요거 10,000원에 드리겠습니다. 가격 좋죠? 10,000원에 독일 샴페인 사이즈가 13cm 정도 될 것 같아요. 더 클까요? 크죠. 독일 샴페인 사이즈 좋습니다. 요거 10,000원에 드리고요. 그 다음에 레인스타 철화가 있어요. 레인스타는 제가 빨갛게 물 들어오는 거 알거든요. 얘도 그렇게 들어올 것 같은데요. 빨간색으로 레인스타 철화 요거는 15,000원에 선택하세요. 요렇게 물이 들어와요. 이쁘죠? 너무 이쁩니다. 레인스타 철화예요. 요거 15,000원에 선택하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밑에 조금 작은 군생입니다. 이쁘죠? 이것도 너무 이쁘네. 그죠? 요거는 7,000원에 여러분 선택해 주세요. 레인스타입니다. 오, 자구들이 여기저기서 막 나오고 있어요. 오, 신기해요. 이런 얼굴도 있고 또 얼굴들은 뭐 다 틀리니까 여러분께서 특별히 나는 저게 좋다 그러면 캡처하셔갖고 사장님께 문의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죠? 요거 7,000원에 레인스타 너무 좋아요. 빨갛게 물이 들어주는 아이거든요. 요거 선택하시고요. 그 다음에 환엽 라우이가 있는데 환엽입니다. 라우예요. 요거 사이즈 이것도 15cm 조금 안 될지 싶은데요. 이렇게 빨갛게 물이 들어주거든요. 요거는 18,000원에 18,000원에 이렇게 보세요. 핑크빛으로 이렇게 물이 들어줍니다. 100번 속에서 이렇게 라우이가 그 뾰족하거든요. 근데 환엽이라서 환엽 라우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18,000원에 이 환엽 라우이 선택하시고요. 와 이건 수정철화가 왔네요. 수정철화 빛감 정말 예쁘잖아요. 이거 번식도 잘 되고요. 키우는 법도 쉬워요. 여름도 잘 견디더라고요. 그 더운데도. 이거 지금은 빨갛게 물이 들어오지만 조금 더 키워보시면 노란 빛도 올라오고요. 그리고 입장도 짧아지면서 굉장히 통통해지는데 이 아이도 너무너무 예뻐요. 빛감이. 수정 철화도 있고 수정도 있는데 수정도 더 이쁘더라고요. 오고 15,000원에 15,000원 여기 생얼 있다. 여기 생얼이도 이것도 철화로 변이되려나? 이렇게 있습니다. 이거 15,000원에 여러분 선택하실 수 있으시고요. 쪼꼬미 아이들이 여기 와 있네요. 빛감이 정말 예쁘게 올라온 쪼꼬미 아이들. 스파이시인데 요거는 7,000원에 드리고요. 스파이시 그리고 옆에 찰스톤이 있어요. 요거는 8,000원입니다. 빛감 정말 예쁘다. 이것도 너무 예뻐. 콩분에 심어주면 정말 예쁘겠죠? 요거 찰스톤 8,000원. 루비 프리센스. 얘 신기하다. 이렇게 핑크빛입니다. 요거는 얼마냐면 7,000원입니다. 야, 여기 솜털이 약간 뽀송뽀송 났네요. 솜털이 있어요. 끝에. 색깔이 핑크, 연한 핑크인데, 이 아이 정말 이쁘네요. 여기 가까이서 보여드릴까요? 이렇게. 쌍두입니다. 사이즈가 작아요. 이거는 여기 세 개의 종류는 사이즈가 작습니다. 5cm, 6cm 정도, 5-6cm 정도 되는 풀분에 이렇게 심겨져 있어요. 요거 선택하시고요. 옆에 이거는 뭐냐면 화이트 콜로라타입니다. 화이트 콜로라타 이건 15,000원에 드립니다. 이것도 사이즈가 좋아요. 커요. 이것도 13-14cm 정도 될 것 같아요. 화이트 콜로라타 이거 선점하세요. 이것도 너무 이쁘네요. 이거 보세요. 이쪽에도 크고 이쪽에도 다 크네요. 이 아이는 좀 묵었어요. 묵둥이 같고 색깔 보시면 여러분 아시겠죠? 통통하고 약간 뭐지? 입장이 짧아요. 다른 거에 비해서. 이렇게 마련이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뭐냐면 리마리라는 아이예요. 리마리. 이건 묵은둥입니다. 색깔 보시면 아시겠죠? 요거 12,000원에 드릴게요. 쌍두고요. 여기 수영이 보세요. 이렇게 수영 이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리마리입니다. 이름도 특이하죠? 리마리고요. 여기 보세요. 이런 수영 이두 군생입니다. 요거 얼마요? 얼마 볼까요? 말씀드렸죠. 12,000원이죠. 12,000원에 드리고요. 레드벨벳이 있는데 이렇게 가운데 보세요. 이렇게 물이 가운데 부분에 물이 이렇게 들어와 있는 아이도 있고 옆에 보면 이렇게 분지가 돼갖고 얼굴이 이쪽으로서도 나온 아이들도 있어요. 이거는 얼마에 드리냐면 8,000원에 드리겠습니다. 레드벨벳 8,000원에 이런 아이 선택하실 수 있으시고요. 그리고 샤이닝 펄이 있습니다. 여기 아이는 특이해요. 이렇게 생겼어요. 샤이닝 펄. 철화가 되려나 봐요. 이런 아이도 있고 이쪽 샤이닝 펄 사이즈 10cm 넘어요. 이 아이도 빨갛게 물이 들어주는 아이예요. 빨간색으로 여기 보시면 제가 잠깐 들어볼게요. 여기 끝에 부분 보시죠. 이런 식으로 물이 올라와요. 차츰차츰 안쪽으로 이제 겉에부터 들으면서 안쪽으로 올라올 거고요. 사이즈도 너무 이렇게 잡아서 좀 넣을까요? 이렇게 해서 사이즈 좋은 예쁘게 물이 들어주는 샤이닝 펄 가격 너무 좋아요. 6,000원입니다. 6,000원에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6,000원에. 그 다음에 미니벨 군생인데 묵은둥이에요. 와, 여기도 수영이 정말 예술인데요. 사장님께서 하엽을 다 제거를 하셨네요. 너무 이쁘죠?
보세요. 이런 수영이에요. 가격 12,000원에 드리겠습니다. 이런 수영으로. 이런 수영도 있고, 또 위로 올라온 수영도 있어요. 수영은 다 틀려요. 이렇게 좀 꼬인 수영도 있고, 밑으로 내리는 수영도 있고, 이거 포장을 어떻게 하실까요? 잘해야 될 텐데, 요런 아이들도 있네. 여기 보시면. 요런 거는 위로 좀 올라왔습니다. 많이 올라왔어요. 이렇게 해서 미니벨 군생이의 묵은둥이입니다. 요거 12,000원에, 12,000원에 선택하실 수 있고요. 레티지아, 내가 살아가는 레티지아, 너무너무 좋아요. 레티지아가 있습니다. 묵은둥이 군생, 수영 너무 이쁘죠? 빨갛게 물들어진 정말 예쁜, 레티지아 한몸 군생입니다. 가격 좋습니다. 이것도, 이런 아이인데요. 12,000원에 드릴게요. 이거는 레티지아예요. 빨갛게 물이 들어주는 레티지아인데, 사이즈도 좋고, 굉장히 묵은 목질화가 다 된 이런 멋진 수영의 아이를, 이 기회에 여러분 이것도 선택해 보세요. 정말 좋습니다. 수영도 좋고, 입장이 이렇게 빽빽하게 있는 게, 너무 이쁘네요. 너무 이뻐. 너무 이쁘죠? 이거 보세요. 이렇게 수영, 한 가지입니다. 이거는, 중품이고요. 12,000원에 여러분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소개 지금 여기 끝으로 다 됐어요. 핑크 루비로 시작해서 레티지아까지 끝까지 이렇게 한 바퀴 돌아서 왔는데요. 문자로 이제 품종을 선택해서 주시면 되시고, 배송은, 순차적으로 이제 그 설날 때문에 그 배송 물류가 엄청 많잖아요. 폭주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좀 잠재우고, 폭주가 좀, 없어지고, 그러니까, 물건이 좀 줄어들 때, 그때 이제 배송을 시작할 건데요. 왜냐면 물건이 너무 많아버리면 이게 다육이를 보일 때 그 백 상자들을 막 집어 던지고 막 엎고 막 그렇거든요. 쓰러지고 쌓였던 게 쓰러지고 그러다 보면 다육이가 다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좀 한가한 날 배송을 해드릴 테니까 문자로 주문 주시고 기다려주시면 배송 안전하게 해드릴 겁니다. 아, 여기는 시흥에 있는 매화동이에요. 매화동. 매화동에 323 번지거든요. 방울이 다육입니다. 방문, 연휴 때 이제 연휴가 거의 끝나가는데, 시간 나시면 한가할 때 낮에 오셔갖고, 보시고서 구매하셔도 좋으시고요. 인근 지역은 당일 또 10만원 이상 구매하시면 인근 지역은 당일 배송도 됩니다. 지금까지 행복한 꽃 해나 다육이었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뵐게요,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